간호사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가 간호일지 작성입니다. 혈압과 체온 측정부터 회진 내용, 환자의 요구사항까지 기록할 것이 정말 많은데요.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타이핑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간혹 누락되는 내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은평성모병원은 그래서 간호일지를 음성으로 쓰는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2년 만에 이를 적용한 병동을 열었습니다. 시스템 개발부터 병동 적용까지 세계 최초입니다. 병동 개소를 기념하는 자리에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간호사가 수술이 끝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주의사항을 전달합니다. 간호사의 음성은 휴대전화 크기 단말기에 실시간으로 입력됩니다. 수술 부위 깨끗하고요. 소변줄이랑 배액관 삽입되어 있어요. 우선 기침이랑 심호흡하시면서 침상 안정하시고 4시간 뒤에 물 조금씩 드셔보세요. 통증 심하시면 진통제 드릴 거예요. 호출벨 눌러주세요. 수술 후 교육 내용 입력함, 저장. 간호사는 자리로 돌아와 음성으로 작성한 메모를 간호일지에 붙여넣습니다. 교육 내용 입력함, 시간. 10시 34분, 적용, 저장. 은평성모병원이 2019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음성인식 간호기록 시스템이 병동에서 사용되는 모습입니다. 이후 2년간 간호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데이터를 추가하며 고도화 작업을 거쳤습니다. 음성 기록은 편리하기도 하지만 실시간으로 이루어져 정확성이 높습니다. 덕분에 간호사들은 환자 간호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그때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그러다 보면 누락이 절대 될 리가 없고 기록뿐 아니라 우리 간호 처방이나 간호 처치 습과 누락까지도 같이 방지가 되고요. 그러면서 같이 우리 근무 그 기록에 대한 시간이 좀 절약이 되면서 이 남은 시간이 환자에게 집중하면서 환자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은평성모병원 15층에 마련된 시범병동은 38병상 규모로 점차 다른 병동으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시연회를 겸해 열린 시범병동 개소 기념식에서는 개원 3년 차 은평성모병원이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권순용 은평성모병원장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은평성모병원 간호사님 여러분들께서 방과후 피곤한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어 개발의 원천 자료가 된 수천 시간의 빅데이터 음성 정보를 기여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12개 부서 300여 명 간호사님 여러분, 그리고 특히 데이터가 원활히 수집되도록 이화연구원의 실무를 도맡으며 애쓰신 김혜일 간호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평화이즈 대표 박상수 신부는 감개가 무량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그 정말 이제 역사적인 첫발을 디디는 아주 그런 날을 오늘 이렇게 잡으셔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됩니다. 기념식에 초청된 다른 병원 간호사들은 은평성모병원이 간호 업무의 패러다임을 바꿔주길 기대했습니다. 우리 후배 간호사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연구, 고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CMC 계열뿐만 아니라 우리 병원계, 병원 간호사들을 위해서 정말 큰 업적을 좀 은평성모병원에서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을 병동 간호 업무에 적용한 은평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은 앞으로 직종에 관계없이 음성인식 기술을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